저는 그 제일 존경하는 정치인이 누구냐라고 하면 저는 거침없이 와이스를 듭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의 그 정치적 스승이기도 하신데요. 저는 와이스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가 있지만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정치인 중에서 이렇게 선이 굵으신 그리고 원칙에 입각해서 정치를 하시는 분은 보지를 못했다 하는 겁니다. 이분에게서 가장 제가 크게 느낀 것은 돈 문제입니다. 이 정치인에게 있어서 돈은 뗄래야 될수 없는 불가피한 부분이죠. 그런데 YS는 늘 이런 얘기를 해요. 정치인에게 돈은 정치인이 정거장이 돼야 된다. 돈을 만들 때 합법적인,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법적으로 정치자금법이 엄격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정치자금만 쓰게끔 되어 있는데 그 정치자금은 이 정치인에게 거쳐서 가는 정거장일 뿐인 거지 그것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늘 하셨고, 또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천하셨던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 그 누구보다도 국회를 존중했고, 그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려고 노력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정말 대통령 시절에도 의회의 권능, 권위, 이런 부분들을 지키려고 노력하셨던 분이고요. 비록 그분이 3당 합당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군부 독재 세력과 손은 잡았지만 그분이 호랑이를 잡으려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했던 그 본인의 그런 의지를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정강석화와 같이 실현을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게 대통령이 되시자마자 청와대 앞길을 개방하고 인왕산을 개방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면서 야간까지 개방을 하면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미 기본적인 것들은 그 당시 와이스가 했던 거죠. 그 이전에 군부 세력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을 때에 하고 비교를 해보면 상상이 되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굉장히 국민들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고요. 그 뒤에 바로 시행을 하신 게 그야말로 그 군부 세력들의 뿌리를 뽑는다라는 차원에서 할례를 척결을 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더 이상 군부 세력들이 정치에 관여할 수 없는 이러한 환경을 만드셨다. 그것은 바로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공화민주주의 국가다라고 하는 공화주의가 가능하게끔 한그 엄청난 개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실시하신 거예요. 그거는 정말 비서실장도 모를 정도로 정말 작전하듯이 해서 시행을 하게 됐는데 그 금융실명제가 오늘날의 투명한 정치 또 투명한 경제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가능하게끔 만든 그 제도 개혁이었다. 혁명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집권 여당에서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결국은 집권 여당의 대통령이면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임명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포기하면서 지방자치제를 전격적으로 실시한 것. 이것이야말로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저는 뭐 YS가 했던 정치적 그런 그 개혁, 혁신 엄청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법을
통해서 그 정치가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그 깨끗하게 만들게 됐던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YS가 어떻게 보면 그 임기 말년에 맞이했던 IMF로 인해서 그 저평가받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요즘에 와서 YS의 이런 업적들이 재평가를 받고 있어요. 저는 그 YS가 어떤 정치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해내셨고 왜 3당 합당 그 굴욕적이고 많은 비판을 감내하면서도 3당 합당을 강행하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치인들이 더 나아가서는 정치학도들이 다시 재조명할 필요성이 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제대로 규명해내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규명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